원장님, 아이스 우유 거품기 사용하고 나서 청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차피 뭐 커피 기계로 청소할 때는 우리가 이제 늘 청소하는 방법대로 청소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런 수동 청소기로 하고, 아니 이런 수동 거품기로 하고 나서 청소 방법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청소 그 우유 전용 세제가 또 따로 옵니다. 이런 세제를 쓰셔도 되고, 네. 만약 이 세제가 없다면 식초 있죠, 식초. 네. 식초를 좀 미온수에다가 풀어가지고 그 펌핑을 하면 그 단백질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싱크대로 가서 우리가 청소를 할게요. 먼저 펌프를 묻은 우유를 일단 좀 다 제거를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우유가 있으면 제거하기가 좀 편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좀 따끔하게 닦아주시고, 이렇게 남은 우유 찌꺼기 다 버려주시고,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좀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한 400에서 500 정도의 세제 10ml, 한 세제 10ml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소량 들어가네요. 예예. 이거는 굉장히 원액이기 때문에 희석을 하기 때문에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10ml 정도를 제가 부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거품 내듯이 어떻게 해요? 펌핑을 하는 거죠. 얘가 청소할 좀 이렇게 뭐 크게 하셔도 됩니다. 왜? 얘는 청소니까. 그죠? 청소니까 막 넘치도록 청소해 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우와. 이게 막 늘어나죠, 이렇게. 우와. 그리고 뭐 이런 청소를 할 때는 이걸 뭐 꼭 버리지 마시고 먹어도 되겠는데요? 아. 배 안에서 불불 끓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청소를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세제가 단백질과 지방산, 지방과 단백질을 싹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는데, 씻을 때는 여러분께서 꼭 주의하실 때는 이 사이사이를 꼭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 안쪽에. 이런 안쪽에 찌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부터요, 이렇게 풀으셔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또 닦아주시라는 거죠. 왜냐면 특히 이제 여름에 요런데 지금 찌꺼기가 끼어 있으면 굉장히 어때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처음에 구입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데 청소 전혀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우유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굳어버리면 여름에 여기서 어때요? 막 그 썩었네? 뭐 이런 냄새들이 여기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꼭 분해를 하셔가지고, 그죠? 분해를 하실 때는 나사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모양을 처음에 분해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는 무조건 분해하지 마시고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어때요? 분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조립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궈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도 보시면 지금 찌꺼기들이 사이사이 있죠. 요런 것들을 칫솔 같은 걸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사이사이를 닦아주시면 여기 우유가 넘쳐났던 부분들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될 거는 이 펌프는 절대로 결합하지 말라는 거. 왜냐면 제가 그래도 세제 청소를 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혹시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말려주시라는 거죠. 꼭 말려주시라는 거죠. 그래야 어때요? 냄새가 안 난다는 거. 물론 뭐 당연히 밑에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더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버리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그냥 버리겠지만 여러분께서는 버리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내일 또 더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결합해놓지 말라는 거죠. 왜? 따로따로 완전히 다 물기가 제거되도록 말려준 다음에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어떤 거품을 낼 때도 냄새 없이 아주 신선한 우유의 향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수동 거품기.